요즘 동북아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2022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아시아 중심의 국가안보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에 큰 위협은 되지 않아서 미국은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피했죠.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짠 이유는 크게 성장하였고 더 성장할 중국이 자신을 위협하는 신흥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과 중국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예전과는 달리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당장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 전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고 결정능력 우위와 통합작전에 기초한 작전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중국을 염두에 둔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좀 더 군사적 함의가 있는 영역으로 확대했죠. 아예 태평양판 나토를 쿼드를 통해 만들 생각인 것입니다. 또 현재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하여 유럽에 대한 관여를 현재 수준으로만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은 유럽에 대한 과도한 관여가 없어도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괌, 호주, 남태평양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 분산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자동맹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의 공화당이 장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정책이 더욱 강경해진 모습만 보였죠. 이렇게 미국이 공세적인 대중정책을 유지하다 보니 중국도 덩달아서 미국에 대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대만, 홍콩, 위구르 문제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군사력 현대화와 적극적인 주변국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당장 양안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점령하겠다 고 공언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중국 전투기의 대만 요공 침범이 5배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의 이러한 군사도발은 더더욱 늘어난 모습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협과 사이버 공격, 심리전, 법적 분쟁,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전술 등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핵전쟁 수행 전략을 공언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부가 크게 요동치면서 내부 결집의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주위 세력에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광범위한 군사도발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군사력 투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능력을 증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안보에 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말로만 하겠다는 재무장을 보통 국가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해버리는 상황 까지 오게 되었죠.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인데요. 이게 전부 다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이후 2023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2022년보다 25% 늘렸고요.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이고요.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규모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기존에 일본이 GDP 대비 방위비를 1%대 상한선으로 하는 그동안의 정책적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본의 급격한 방위비 증강은 이제 일본이 재무장을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또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시켜버렸고요. 북한은 더욱더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항공모함 야오니강과 구축함, 호위함 등 항모전단을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남하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군사, 외교적인 문제만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동북아 3국 모두 경제 침체를 겪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죠. 당장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두운 경제 상황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도 엔저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저성장을 겪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 점차 하락세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각국은 내부의 불만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5억에서 6억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코로나19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백신의 저항성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니 중국인들의 입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것을 규제로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의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가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보복을 진행하게 되었죠. 한중에 간의 외교 전쟁이 코로나19로 해서 다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다 보니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간의 혐오 정서도 매우 커지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한다니 분수를 모른다는 등 방한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도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서 세계 56개국 중 반중 정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2023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2022년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요. 중국도 강력해진 군사력과 증대된 국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한 정책 성향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자제하는 등의 모습을 취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국내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으니까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단기 비자 중단과 3일에서 6일 중국 경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을 하면서 이러한 분석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충돌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원하지는 않는 모습이기에 군사적인 충돌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절처럼 직접적인 전쟁보다 제3세계 대리전쟁이나 사이버전, 스파이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가할 텐데요. 당장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군사협력 강화 등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장거리 공격능력 개발 등을 통해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가 다시 혼란해지고 경제는 어려우며 군비 확대의 시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것 같네요. 부디 우리나라도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